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바로 송어 낚시를 왔습니다. 겨울에 대표적인 친구들이죠. 뭐 산천어, 송어, 그리고 빙어. 제가 페트병으로도 잡아보고 낚시로도 잡아보고 다 잡아봤지만 송어는 아직 못했기 때문에 낚시터로 왔는데요. 저 혼자 온 게 아닙니다. 바로 여기 그 누군지 아시겠죠? 뭔데? 여자친구랑 왔어요. 제가 남자잖아요. 무슨 소리 하신 거예요? 아, 여자친구 안녕.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죠? 펄닭새우 잡았던 이제 전설의 동발 우리 히트님이십니다. 거문도에서 여기 어연일로. 아, 또 제가 우리 브루님과 바다에서 한번 체험을 했으니까 제가 육지로 나와서 또 체험을 한번 배워봐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아직 적응 못하신 것 같은데 여기 지금 가평인데 이거 괜찮 안 추우세요? 얼어 죽을 것 같아요. 자, 여기다가 곤쟁이를 넣습니다. 여러분들 이빨이 없으면 잇몸으로 하라고. 지금 넣었는데 넣어요. 들어가라. 오케이. 이 정도면은 통발 넣으면은 제 생각에 빙어 이제 꼬입니다. 자, 이거 찍으실 유튜버분들 따라오세요. 따라오세요. 딱 있어요. 여기다가 누라 하셨거든요. 딱 보면 들어갈 것 같은데 그 얼음 좀 뚫어주세요. 전문가잖아요 또. 잠시만요. 좀 무섭거든요. 뭐야 이 파괴신. 아, 틀렸다. 안경에 힘줄에서 없어 보여요. 아, 안 들어가요. 그 얼음 깨기 컨텐츠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힘차요. 오, 들어왔다. 들어갔어. 자, 우선은 이거 어포기를 지금 곤쟁이를 넣어서 넣습니다. 물이 아주 시원해요. 시원해요? 아, 시원해요. 이렇게 해놓고 저희가 집에 가기 전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빙어 낚시가 아닌 빙어 통발은 잡힐지. 좀 빨개졌네.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채비를 준비 중이신데요. 오늘 뭐로 잡아요? 오늘 그 사장님이 찌를 쓰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아, 찌요? 그냥 수로 이렇게 바닥에 가라앉힌 다음에 느낌으로? 목줄을 딱 쓰면은 이 미끼가 이렇게 뜨거든요. 네네. 그러면 위에서 송어가 여기서 물어주는 거예요. 아, 이렇게. 네. 미끼는 뭐예요? 미끼는 오늘 파워베이트라고 반짝반짝 거리는 거를 애들이 호기심을 갖는지 먹더라고요. 오, 신기하다. 만져보세요. 약간 철학 같아요. 오, 진짜 그러네. 네. 참고로 여러분들 이것도 유료 광고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거 딱 보여주면 맨날 광고 아니에요 하는 아니에요. 오, 전문가. 오, 아, 기다려. 오늘 이거 맛있는 거 먹는 거지 저녁에? 왜 대답을 하네? 따로 흔들지 않아도 된다. 네네. 근데 가끔 한 번씩. 가끔 한 번씩 흔들어. 심심할 때. 지금 심심하지 한 시간 됐는데 왜 한 마리도 안 잡히나요? 미발. 그 기억나네요. 그 학풍치 때 누면 나와. 아, 오늘은 어때요? 잠을 못 잤어요. 누나예요 아니면 그냥? 넷이 동시에 넣으면 나옵니다 오늘. 오늘도 느다예요? 당연하죠. 아, 빵이 없어요. 여러분 들으셨죠 또? 자, 여러분들 제가 요즘에 좀 어복이 좀 타고나가지고 딱 늡니다. 이거 왜 안 가라앉아? 아, 술을 내려야 되구나. 나 처음 하시는 분들 모를 거예요. 이거를 꼬인 건가? 여러분들 제가 좀 허접해 보여도 잡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뒤로 하면은 이게 내려가요 이거. 자, 보세요. 자, 내려가죠. 제가 좀 느그장해도 제가 제일 빨리 잡을 거예요 아마. 이게 안 내려가면 이제 후가 바닥에 단 거고 파워베이트가 떠 있겠죠? 그 히트님, 그 지금 낚싯대 4개 놓은 거 같은데 왜 넣으면 나온다는데 왜 또 안 나오죠? 아, 지금 애들 지금 점심 잠깐 먹으러 왔어요. 아, 잠깐 휴식 시간. 잠깐 휴식하다 바로 올 거예요. 아, 넣으면 나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아, 네. 우와, 진짜 나왔다. 저희는 제가 1시간째 하고 있는데 한 마리도 안 나왔거든요. 저 혹시 좀 노하우 뭐 없나요? 송어는 드릴 수 있어요. 아, 송어 주신다고요? 주실 수 있어요? 주실 수 있다고요? 아, 저희 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아,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죠. 감사하죠. 자, 오, 자, 라사. 열어주세요. 열어. 그거 내 건데. 들어가라. 닫아. 아니. 아, 좋은데? 두 번 닫아. 아, 그거 내 건데? 이제 내 거야. 여러분, 이게 지금 얻었잖아요. 이게 참 없어 보이지만 좋은 방법입니다. 이거 딱 여쭤보세요. 노하우랑. 환경용으로 하려고. 이거 그냥 바닥에 깔아 앉은 다음에. 왜 이런 거를 하세요? 뭐 물어야 되는데?
이게 뭐 이거죠 이거? 어? 아, 이거 써도 돼. 안 써도 되는데 이거 안 먹어요. 뭐래죠? 아 여기서 편집 좀 할게요. 이렇게 보면은 네. 지형 몇 미터인지 나오고 오. 물고기가 있나 나오거든요. 아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어 여기 아닌가? 와 어, 우리가 저희가 잡아야 되는데 아예 잡으실 거예요. 아예. 아유, 아유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사장님. 아 두 마리다. 와 사장님 이거 무지마 송어예요? 오. 아, 오 되게 무심하시면서 시크, 되게 시크하시면서 시크. 오. 중국 완전 성남자. 나와라 나와라. 송어 못 잡으니까 이거라도 먹어야 되겠다. 먹고 힘내서 잡아야죠. 뭐야 얘? 얘 오. 바로 옆에 있는데 왜 안 나와? 뭐야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 얘 보이세요? 왜 안 먹는 거지? 혼떡빵님 거여서 안 먹는 건가? 시원하네. 어디 갔니? 야, 와라. 어디 가? 잠깐만. 오, 야 히트님. 아,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오, 여기도 잡으셨어. 와, 야 여기도 잡으시고, 오, 여기도 잡으시고, 옆에 또 잡으셨어. 여기도 잡으셨어요. 뭐? 오. 아, 근데 이럴 때가 아니야. 내가 잡아야 돼. 잠깐만. 우와. 야. 야. 날씨하고 뭐예요? 야 진짜 이거 어떻게 잡았어? 어 난 왜 안 나오는 거야? 네 마리 맞지? 넣으면 나오지? 어? 저기 저기 마리 좀 다른 거 같은데? 넣으면 나오잖아요 넣으면 왜 본인은 못 네. 잡고 있는 거야? 너무 가다 먹는 거 아닌데? 야 선수 배달을 야 안 잡아도 어 두 마리 잡긴 했는데 지금 야. 세 마리씩이나 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됐죠 이제? 예 풍성 아 저희 이제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아. 오 진짜요? 오 뭐야 야 잡혔네 오오오오오오 오오오 이야 손맛 어때요? 어 죽여주는데요? 야 근데 이 생각보다 이 크긴 큰데 왜 이렇게 약하냐 야 너? 야 여러분 드디어 잡았습니다 야 이거 무지개 송어네 이게 딱 색깔이 보이시죠 이게 색깔이 되게 이쁘죠 와 드디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올해 첫 송어 손맛을 봤습니다 네? 들어가요 원장. 왜 못 잡으시죠? 안 잡고 있는 거죠? 아 그래요? 네. 아... 저는 이게 이런 거 하도 많이 접하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더 많이 잡았으면 좋겠고 하는 마음이 커서 물에 한 마리 잡았으니까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아 네. 저는 이제 뭐 안 편하게 구경하려고요. 좋겠다 리발. 세 마리는 얻었고 세 마리는 직접 잡은 건데 이제 맛있게 맛있게 요리하면 될 것 같아요. 아마 두 마리씩 나누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싸 넣은 한 마리인데 한번 걷어볼까요? 자, 한 마리 이상하지 않아요? 아이 무조건 들어가죠. 넣으면 나오는데 여기가. 빰빰빰빰빰빰. 오, 동쟁이가 어디 있어? 동쟁이 진짜 많다. 한 마리 동쟁이지. 비누 맛이네 비누가 최고야. 이제 큰 고기도 있다. 제가. 어 제가. 내가 고생했어. 자 여러분 지금 잡아온 그 송어를 지금 히트님이랑 같이 숯불구이로 한번 구워 먹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그 손질 끝났는데 색깔 죽이죠? 이야. 야 이제 구워서 이제 남자 셋이서 이걸 구워서 이제 불밥 볶으면 소스 딱 찍어가 기가 막힌다 이거 한입에 입에 넣어주고 야 여러분 이제 다 익었어요 익었는데 불맛 좀 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와 뭐야 이거 기름이 떨어질 거예요 여러분들 가끔 회로 드시는 분들 있는데 이렇게 익혀 드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가 바른 거 이게 안 바른 거 와 이야 설마 설마 와 뭐야 진짜 엄청 부드러워 거짓말 말고 진짜 부드러워요 진짜요 브로님 빨리 드셔보세요 야 근데 기름 뭐야 이거 쫙 빠졌네 한입 먹어볼게요 여러분 이거 맞죠? 이 맛 맞죠? 아 진짜 맛있다 이건 진짜 속일 수가 없어 아까 내 표정 행복했던 거 사실이에요 야 이거 불닭볶음면 소스를 바른 건데 아 냄새 빨리 빨리 먹어봐야 돼 빨리 먹어 어? 바삭바삭해 뭐야 이거 아 느낌 좋다 불닭 어 이거 맛있네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히트님 팩트님이랑 함께 이렇게 헌터빵님은 지금 안 계시지만 송어를 잡아다가 겨울철에 이렇게 숯불구이를 해 먹었는데 급작스러운 클로징이긴 해도 이해해 주시고요 자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우리 님들과 저랑 해서 같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 세생.
Thank you.